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의 스포티지 R 차량이고요. 11년식 15만 7천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리뷰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확인하셨다시피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오일 팬 쪽에 미세 누유가 찍혀 있는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부 점검을 통해서 어떤 부위에 미세 누유가 찍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부 상태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깨끗한데요. 아쉽게도 멀티링크 쪽에 지금 부식은 약간 진행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척도 상태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보강 작업을 하시거나 수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부싱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네요. 코일스프링이랑 쇼거쇼거 상태도 굉장히 튼튼하고 타이어 트레드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네, 4.38로 50%에서 60%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중간 부분도 지금 뭐 부식이나 이런 건 일어나지 않고 열에 의한 변색 같은 것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 누유 상태 체크할 건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엔진 오일 팬 쪽에 미세 누유가 있는데 어떤 부위가 미세 누유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쪽 보이시면은 약간의 비침 정도가 있기 때문에 미세 누유가 찍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미션이나 미션 팬 쪽은 비침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 등속 조인트도 확인해 드릴게요. 등속 조인트 부트 손상이나 그리스 누출 없고 활대 링크 공 부싱이랑 로우암 볼 조인트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도 확인해 볼게요.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누출이나 부싱 손상 없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는 6.63으로 한 70%에서 80%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이어 정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 없이 얼라인먼트 상태 또한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엔진룸 점검을 통해서 각종 소모품들 상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은 지금 상품화가 끝나 있어서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엔진 오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상태는 지금 1.1% 나오는데 요거는 엔진 오일 당장 교체하시고 주행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각종 소모품들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부동액이나 오버스펙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보시는 것처럼 적정량에 깨끗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만 교체하시면 되시는 차량입니다. 네, 실내로 이동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점검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실키로스부터 확인시켜 드릴게요. 실키로스 15만 7,087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상에 어떠한 경고등도 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단기로 엔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장코드 감지함대 확인하셨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부조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수치상으로도 800으로 고정되어 있고 파형의 형태도 일정하고 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엔진의 부조 없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션 상태도 확인해 볼게요. 미션 상태 고장코드 감지한대 확인하셨고요. 엔진과 미션은 아주 양호한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아쉽게도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는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방 센서가 있기 때문에 주차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프로토 에어컨, 1열의 열선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어서 쾌적한 주행, 약간 넓은 실내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사용감만 약간 있고 굉장히 양호한 상태예요. 이거 내려서 전 좌석 보여드릴 테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관 상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범퍼랑 본넷 쪽에 스왈 마크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데, 앞 범퍼는 약간 아쉽게도 스크래치로 인한 리터치한 부분들이 있다. 가까이 와서 보셔야지 뭐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뭐 구매하시는데 방해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검은색 차량 같은 경우는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티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지금 관리가 잘 된 차량이라는 게 뭐 스크래치 같은 거 많이 없이 잘 유지하고 있다. 운전석 쪽 측면부도 지금 도어 손상이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 후면부도 보시면은 범퍼 쪽이랑 이제 트렁크 쪽이랑 후미등도 손상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를 잘 해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도 확인해 볼게요. 조수석 쪽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휠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도어 쪽도 보시면 문콕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검은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관리를 잘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티지 R 차량 만나봤는데요. 이 차량 저희와 함께 하부와 엔진 미션 상태, 외관 상태 꼼꼼히 따져봤을 때 굉장히 양호했던 차량으로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RV 차량 좋아하시는 분들 이 차량 총 구매 비용 영상 마지막에 나오니까요. 요모조모 잘 따져보시고 화물 약관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실차주분께 전화하셔서 좋은 거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